안녕하세요, 회색 토끼입니다. 오늘은 돈베이야끼라는 음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본식 전유에 포함되는 요리 중 하나이고요. 이게 그리고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뭐 세 가지만 딱 있으면 되는데, 돼지고기, 숙주, 계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 기타 돈가스 재료나 뭐 마요네즈, 뭐 가스오부시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여서 자취인들한테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요리거든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는 가스오부시 계란 2개, 그리고 숙주 조금, 그리고 삼겹살, 마늘, 피망, 당근, 밀가루 아주 조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밀가루랑 이쪽에 있는 당근이랑 피망은 굳이 없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있으면 넣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단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다져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가능한 얇게, 돼지고기랑 마늘이랑 이렇게 넣고, 후추, 청주 아주 조금 부어줄게요. 그리고 소금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버무려 주시면 되고요. 계란에 밀가루 진짜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풀어주세요. 소금간은 따로 안 해요. 이게 간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간은 안 하고 풀어주면요. 이제 똑같아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프라이팬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약간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주세요.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고기를 여기서 거의 다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기 익혀주시고, 여기서 야채 아까 조금 있던 거 그냥 같이 볶아주세요.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볶아주고, 그리고 숙주를 바로 넣어주세요. 숙주 넣고 살살 볶아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거가 금방 익기 때문에 숙주가 금방 익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야겠다. 불 좀 줄이고, 둥글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계란, 아까 계란 뭐 이렇게 쭉 뿌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중불에서 살살 익혀주세요. 계속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게 뒤집개가 있으면 좋은데, 뒤집개 없으면 그냥 열심히 잘 돌려야죠. 후추, 아이고씨. 약간 쉴때 이제 돈가스 소스를, 그다음 마요네즈, 오일,
마무리로 가스부시를 올려주세요.